두 번째 문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t is logically impossible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죠.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보죠. 얘를 1번으로 표시를 두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몇 번 해보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시하지 않더라도 다 쉽게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4번이고 예, 여기 5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얘가 1번입니다. 1번 오 마이너스가 됐네요. 이것이 문자열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겠습니다. 1번 2번 문장 또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it is logically impossible for you 됐는데 it은 가짜주라 그랬잖아요. 그래 동사고 보충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거는 가짜 주어는 일단 빼놓고 동사 다음에 진짜 주어. 진짜 주어인데 진짜 주어로 뭐가 왔나요? 절이 와 있죠. 여기까지 절이란 말이에요. 잘못 적혔네. 여기가 절입니다. 그렇죠? 이게 CL이란 말이죠. CL인데 요 CL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유가 있죠. 접속사 대신에 뭐가 와 있나요? 투가 와 있고 투를 쓰는 경우 주어 앞에 뭘 붙인다고 했었나요? 포를 붙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종속절입니다. 유고 동사 다음에 보충어 끝이죠. S, CL은 S, V, C 그죠? MP입니다. MP로 끝났죠? 이번엔 CL 이렇게 간단하죠? 이게 2번입니다. 얘가 2번 문장이고 다음에 3번 문장을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자, 3번 문장은 You might know what the correct answer is. 이게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3번 문장을 보면은 처음에 주어, 두 번째 동사, 헐 글자가 모양이 좀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조정하고 얘도 3번 전체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으로서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 절 이렇게 합쳐놔야 되겠군요. 이렇게 합쳐놓으면은 깔끔하죠. 됐습니다. 다음에 CL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놓을게요. CL에서 what the correct answer is. What이 보충어예요. 보충어이고 보충어와 접속사를 합친 거고 얘는 주어고 동사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she 더하기 접속사가 what이고 다음에 주어가 왔고 다음에 동사가 왔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구조입니다. 네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Anybody other than you. 여러분을 제외한 그 누구든. 그죠? 이게 일종의 전치사구예요. 특이한 형태의 전치사구인데 사실상 비교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구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을 제외한 그 누구든. 그 누구든. 주어죠. 다음에 동사. 그리고 보충어. 그리고 부사어로서 뭐가 와 있나요? 절이 와 있죠. SVCA 문장이 4번 형태 문장입니다. 4번 SVCA인데 A가 뭐예요? 절이에요. 그죠? 접속사 to가 와있죠? 주어는 없고 그리고 동사
모충어. 아니죠, 아니죠. 여기네요. 여기 두기바. 그렇죠? 마찬가지 보충어에서 동사가 보충어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와 접속사는 to가 대신하고 s는 없죠. s는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고 다음에 보충어로서 correct answer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둘러싸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조금 더 보기가 예쁘게 되려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칸씩 비워놓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보이죠? 뭘 의미하는지가 정확히 드러나 있죠. 다음번 문장, 5번 문장입니다. Can you figure out what question I could have in mind? 내가 어떤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주어고 figure out, 이걸 이어 동사라고 그래요. 이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알 수 있느냐, figure out.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그리고 법조동사, can이 있죠.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뭐가 와 있나요? 저리 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 이걸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여기다 그냥 적겠습니다. 적고 3번을 여기다 적고 4번을 여기다 적고 자, 5번이에요. 5번 글자는 16으로 바꾸겠습니다. 볼까요? 주어, 동사, 보충어. S, V, C. 보충어인데 보충어로서 뭐가 왔죠? 절이 왔습니다. 이 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접속사와 보충어를 합친 것이 하나 있고 C 더하기 접속사 더하기 C 다음에 S 다음에 V 다음에 in mind는 뭐예요? 전치사구잖아요. A PP죠. 이게 in mind, 그럼 PP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다 기호로서 문장의 구조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쓰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게 제일 바깥쪽에 있는 주절. 프로그래밍에서는 글로벌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글로벌. 그리고 이 각각의 이것을 스코프 혹은 블럭이라고 해요. 그렇죠? 블럭 속에 또 다른 블럭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을 글로벌. 프로그래밍 개념입니다. 프로그래밍 개념도 사실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코딩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글로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the outermost part is global. 글로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의 사각형 each rectangle is a block. 블럭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번 a rectangle can have another rectangle. Rectangle이에요. Rectangle.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글로벌이고 각각이 하나의 블럭이고 이 블럭 속에 또 다른 블럭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의 스코프, 변수가 들어가는 영역이 됩니다. 이제 우리 코딩할 때. 코딩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할 때, 펑션의 구조, 함수, 그죠? 펑션의 구조와 이 영어 문장의 구조를 같이 보시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